안녕하세요. 3D그룹입니다. 첫 번째는 정밀도 테스트입니다. 예, 요걸 보시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정밀도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요쪽이 지금 보시면 여기 X라고 제가 써놨는데요. X축, Y축에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X축 한번, Y축 한번 찍어서 이거를 여섯 개를 다 찍어서 그 평균을 내서 점수를 매기는 겁니다. 한번 보여드리면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한 방법만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예, 이런 식으로 X축으로 한번, 그 다음에 돌려서 Y축으로 한번, 그 위에 거를 이렇게 계속 하는 겁니다. 그 오차값이 얼마나 나는지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차값이 얘 같은 경우는 제가 측정을 해보니까 한 0.04mm 정도 납니다. 측정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요 모델링입니다. 요거는 이제 브릿징 퍼포먼스 테스트라고 해서요. 여기 보시면은 이 뒤에 텅 비었습니다. 이텅 비었는데 서포터 없이 이게 무너지지 않고 다섯 개가 다 나오는지를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예, 보시면은 이게 약간 뒷부분은 좀 처졌죠? 한두 개 정도는. 끝에 좀긴 부분이죠? 근데 서포터 없이 일단 끊어진 건 없이 잘 예, 출력이 됐습니다. 세 번째로 얘는 오버행잉 테스트라고 합니다. 여기 좀 보이시나요? 여기 30, 45, 60, 70. 요게 기울어진 각도입니다. 옆에서 봤을 때. 30도, 45도, 60도, 70도가 이렇게 기울어진 겁니다. 그 숫자고요. 실제로 요게 서포터 없이 이렇게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보시면은 잘 됐고, 뒷부분은 약간 뭐 70도 이런 데 약간 좀뭐 중력이 작용을 하니까 약간 거칠거칠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출력은 정상적으로 됐습니다. 예, 요 테스트는 네가티브 스페이스 톨러런스 테스트라고 하는데요. 여기 가까이 보시면은 여기 0.2 잘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0.2, 0.3, 0.4, 0.5, 0.6 미리가 이 빠졌는데요. 이 원기둥 보스랑 이 홀가의 설계상의 공차값이 여긴 0.6이란 얘기고, 이건 0.5란 얘기고, 얘는 0.4란 얘기고요. 0.6, 0.5, 0.4, 0.3, 0.2입니다. 이 테스트는 이 원기둥을 폰으로 뽑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뽑히는지를 보는 겁니다. 0.6, 0.5, 0.4까지는 뽑혔고요. 0.3 뽑히지 않습니다. 보이시죠? 예. 요 정도 지금 그 네가티브 스페이스 톨러런스 테스트는 예, 0.4까지 뽑힌다는 거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얘는 이제 얇은 것들이 얼마나 잘 나오는지를 보는 겁니다. 뭐 세팅 값은 이제 보통 세팅 값으로 맞춘 상태에서 얇은 것들 보시다시피 사실은 얇은 것 뽑기가 쉽지가 않죠. 3D 프린터 보시면은 예, 요 정도 나옵니다. 나오긴 다 나오고 뭐 이렇게 좀 거미줄도 좀 보이시고요. 예, 이 모델링은 XY축의 기계적인 그 레조넌스, 그러니까 공명도 이렇게 면이 이렇게 울퉁불퉁한 이렇게 운다고 그러죠. 그런 게 있는지를 좀 보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 직접 만져보셔야지 아실 수가 있는 건데 동영상으로만 보셔서는 좀 아시기가 어려운데요. 만졌을 때 깔끔하게 이렇게 우둘투둘한 느낌이 없는지를 보시는 겁니다. 예, 보시면은 좀 우는 건 없습니다. 깔끔하게 예. 면은 다들 XY축 면은 잘 나왔습니다. 여기 살짝 홈도 들어갔고요. 이 정도면 괜찮게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건 Z축의 공명도. Z축으로 쭉 쌓아 올라가면서 뭐 어떤 우둘투둘한 면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손으로 한번 이렇게 쑥 Z축으로 올려보시면서 우둘투둘한 느낌이 있는지를 이제 보시면 되는데 예, 보시다시피 그런 것들 없이 깔끔하게 올라갔습니다. 요 출력물이 생각보다 좀 출력하기가 깔끔하게 올라가기가 쉽지 않은 출력물입니다. 보기에는 단순해 보이시지만 예.
예, 이 모델링 파일은 메이크 매거진에서 FDM 방식의 3D 프린터 출력 품질을 테스트하기 위한 모델링으로 만든 겁니다. 메이크 페어 로봇이라고 좀 유명한 로봇이죠. 지금 이 상태로 그대로 출력을 해서요. 서포트 없이. 원래 모델링에 서포트도 이렇게 달려있는 상태였고요. 그대로 출력을 해서 이 머리가 제대로 돌아가는지, 팔이 뭐잘 움직이는지, 그리고 이런 다리들이 잘 움직이는지를 보는 겁니다. 실제로 보시면 여기 간격이 상당히 좁습니다. 좁아서 좀 정밀도가 떨어지는 3D 프린터 같은 경우는 이게 부러져 버립니다. 이렇게 잘안 되고 이게 뚝 부러져 버립니다. 관절 같은 데가. 예. 그런 것들을 보는 건데요. 보시다시피 도트렉스 M200 플러스 모델로 출력을 했고요. 예, 잘 관절들 잘 움직입니다. 머리도 잘 움직이고. 이상입니다.